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저는 구화 숫자들에서 드럼 치고 있고요. 보이디라는 이름으로 솔로 활동도 하고 있는 뮤지션 유병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나 싫어하는 월요일 즐겁게 하자라는 모토로 양말을 만들고 있는 한정미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김연덕이고요. 저는 시를 쓰고 있는 젊은 시인입니다. 열었는데 폭죽이 막 터지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온 거를 뭔가 반겨주는 시그널을 지금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주 송이를 만져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직 새벽이다. 제주도. 사실 저는 아침에 잠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통 일어나면 출근 시간 전까지는 뉴스 기사를 읽는다든지 제가 구독하고 있는 매거진을 읽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은 오전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실제로 해야 되는 업무 리스트 드립니다. 사무실에서 못하고 온 업무들도 조금 있어서 오늘은 틈틈이 업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드세요. 감사합니다. 조식이 나왔는데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이번에 새로 나온 밀크컵이랑 먹기 전에 촬영을 조금 하고 먹을게요. 제가 아까 아침에 제주도 귤도 사서 소품으로 쓰려고 구입했어요. 어떤 날은 그리워져 거품 걷어낸 말 나누며 우린 어느새 우정의 정원으로
아침에 산책하고 걸어가는데 그 무지개 도로에 그 컬러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이제 챙겨 나온 양말들 중에 되게 컬러감이 이쁜 양말들이 있었는데 그 양말들이랑 이 공간에서 찍으면 아, 우리 고객님들이 우리 양말을 너무 예쁘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인스타 컨텐츠 업무를 아침에 잠깐 찍었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이따가 좀 한번 편집을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이와 일과 쉼과 그런 게 분리가 잘 안 돼서 사실 제가 지금 양말을 만들고 이 사업을 시작한 지 11년 정도 됐는데 쉼과 일이 분리가 잘 안 돼 있어요. 항상 머릿속에 양말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쁜 모습, 풍경을 보거나 그래도 양말 찍어야지 여기서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막 너무 예쁜 옷을 있으면 이 옷에 양말을 신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게 양말이랑 연관이 되니까 그걸 약간 분리하기가 저는 좀 잘 쉽지가 않더라고요. I was singing with everyone. Voices like a mountain song. Sing you are my only one. Oh my, oh my, oh my days. Life is wonderful. Life is wonderful. 소리가 나는구나. 바닥이 진짜 푹신푹신해. 와. 오, 통나무를, 이야. 나의 균형감과, 오, 이거 움직여, 이거는. 오, 하지만, 성공. 아직 죽지 않았어. 지금 치유의 숲이고, 제가 제주도에 간다고 했더니, 저희 공연장에 자주 찾아주시는 관객 팬 분께서, 치유의 숲에 꼭 가봐라. 여기 너무 좋다 해서 추천받아서 왔습니다. 네. 소리가 참 좋네. 숲에 오니까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돼. 이것도 되게 환상적이다. 비현실적이고. 와,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이 빛이 코모레비라고 하는 그 단어. 일본에만 있는 단어던데.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빛, 코모레비. 제가 만든 노래 중에 밤산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밤산책의 부제가 코모레비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모순적인 게 밤에는 해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밤에 산책을 할 경우에 이 사람의 눈빛이나 아니면 가로등에 비친 뭐 밤 이슬 같은 게 코모레비처럼 낮에 그 찬란한 햇살 같이 보일 수도 있겠다. 그만큼 황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한번 만들어 본 노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접 와서 코모레비를 보니까 저는 너무 뜻깊죠. 와, 여기 좋은 자리가 있네. 이야. 여기가 센터인가? 나도 센터 한번 해보자. 지금 보시면은 나뭇잎에 가려서 하늘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나뭇잎 사이로 빛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해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틈틈이 보이는 하늘도 예쁘고 흔들리는 나무도 너무 예쁘고 지금도 흔들려요. 바람에
시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악기를 챙겨왔습니다. 짜잔. 아이고, 저... 여기 오니까 좀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 느릿느릿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숲이 우거져서 세상은 너무 빨리 움직여. 일기장을 펼치기 전에 알람부터 맞추는 매일 밤. 눈을 감으면 바로 아침이 오고 꿈은 도무지 기억이 안 나. 무엇이 변하는지, 무엇이 그대로인지도 모르겠어, 난. 멜로디가 없어서 그냥 말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멜로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문장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코드를 치다 보면 대처할 수 있는 단어도 떠오르고 예, 그래서 그랬고 그래 우리는 이렇게 느리게 춤추는 거야.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랑이라는 건 너무 쉽게 변해버리고 이렇게 느리게 춤추는 거야. 사랑이라는 건 이중섭이 사실 가족들이랑 이 근처에서 한 1년 정도밖에 산 적이 없대요. 그럼에도 나중에 본인이 회상하기를 아, 이 시절이 가장 행복했고 그래서 본인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해안가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많은 작품들이 이 공간에서 그려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림에서만 봤을 때도 사실 너무 어떤 해안일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직접 보니까 이중섭이 왜 이 해안을 좋아했는지 알 것 같고 탁지인 해변인데도 안락한 느낌이 있는 해변이네요. 너무 좋아요. 진짜 탁지이고 그 맑은 날 오니까 수면도 너무 반짝반짝하고 예쁘네요. 한 번만 더 달에 데려다줘 고요하니 아늑하던 그곳 내게 한 번만 더 별을 받아가 개와 아이들 그리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가운데에 개가 있네요. 아마 작품 이름이 개와 아이들인 것도 이 가운데 있는 개 한 마리 잡으려고 애들이 이렇게 엉켜있는 모습을 그리신 것 같아요. 이중섭이 본인 그리고 싶은 열정에 비해서 너무 돈이 없으니까 담뱃값 뒤에 있는 은박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자주 그리곤 했었대요. 그리고 아마 여기 조형물 제목으로 나와 있는 개와 아이들이 이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중간중간 사이에 은박지도 그리다 보면 이런 사이 틈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조형물 틈 속으로는 이중섭이 사랑했던 자구리 해안가 마을들이 보이고 있어서 되게 또 이 조형물이 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중섭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람 그림도 좋아하지만 이 사람 그림에 얽혀있는 이야기들이나
이야기가 얽혀있는 해변에 직접 왔잖아요. 이런 조형물 앞에 또 서 있으니까 저도 좀 영감을 얻어보려고 만져봤습니다. 실제로 맞으면 영감이 오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만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한번 만져봤어요. 그림들도 있네. 자구리 우체통도 꽃게 모양이네. 시영갑서.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며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벤치. 아, 의자인데 이렇게 하트 모양이네요.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오긴 했지만 나중에 소중한 사람들이랑 같이 와서 여기 앉아보고 싶어요. 이 하트 벤치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사랑시를 많이 쓰잖아요. 사실 벤치라는 게 이렇게 쭉 기다란 형태로 앉아가지고 여러 명이 와서 앉아도 서로 마주보고 앉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 의자에 앉으니까 여럿이서 와도 서로 마주보고 앉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제가 시에서도 시에 쓰는 화자가 닿고 싶어하는 어떤 관계들처럼 느껴져요. 저는 걷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에 날씨가 좋을 때는 꼭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동네를 돈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사실 되게 작은 거에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담벼락에 핀 꽃만 봐도 막 너무 대견스럽고 막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꽃이 필 수가 있어. 넌 진짜 대단하다. 막 그런 생각이 막 길 가면서도 이런 자잘한 생각들과 막 정말 사소하게 예쁜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양말에 다 담고 싶어요. 오늘은 사실 양말 디자인을 조금 하고 싶어서 어떤 양말을 만들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다가 제주의 초록을 담은 양말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나도 오늘은 초록 색깔 양말을 좀 신어볼까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초록색이 들어간 양말을 신고 나왔습니다. 안에서만 일을 하니까 조금 답답해서 밖에서 업무를 조금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자꾸 초록 얘기하는데 제가 초록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주도는 정말 앞에 보이는 게 정말 전부 초록이어서 제가 그거를 활용해서 양말을 디자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요즘에 제주도에서 그렇게 캠핑용품을 대여해 주시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쓴 캠핑용품들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굳이 서울에서 짐을 너무 많이 가둘 필요가 없다. 여기는 진짜 그냥 노트북이랑 진짜 노트랑 펜만 있으면은 이렇게 다 즐길 수가 있구나. 너무 그동안은 가방에 막 이것저것 너무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를 저도 이번에 깨달았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발목 부분은 다른 건 없고 진짜 자연스럽게 스트라이크를 넣어서 정말 오랜만에 손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디자인 작업을 했던 거는 한 8, 9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서 바로 그림을 그려서 양말 디자인 작업을 오랜만에 했는데 재밌었어요. 옛날 생각도 나고. 총 5가지의 톤이 다른 양말들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할 거예요. 예쁘게 해놨는데 에이 아까워. 이게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이게 사실 그렇게 멋지지 않다니까. 아우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불어. 빗방울도 막 떨어질 것 같아. 빨리 찍고 가야겠다. 바닷바람이라서 다리가 끈적끈적. 쉬운 일이 없구만. 그래도 사진은 잘 나오니까.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이거 마지막 하나만 빨리 찍을 수 있다면 좋겠다. 부지런해. 부지런히. 사실 제주에 양말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욕심이 있어요. 제주도 양말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데 사실 제가 제주도를 너무 사랑하니까 제주도에 어떤 면을 담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몇몇 가지의 것들로만 양말을 만들기에는 사실 제주도는 너무 넓고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담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는 조금 아껴뒀다가 제가 정말 제주도를 많이 알고 많이 사랑하고 이거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정말 멋진 제주도 양말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시원하다.
저도 사실 서울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일이 너무 안 풀리고 또 일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 답답해서 창밖을 저 쳐다보곤 하는데 창밖을 쳐다봐도 고층 빌딩에 희뿌연 그런 날씨에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 풍경이 제 작업 상태나 마음을 상쇄시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주에서는 제가 지금 마감이 쫓기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뭐 개인적인 일로 바쁜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다가 이렇게 창밖 내려다 봤을 때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자연 경관들 속에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한번 풀리고 다시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새로운 느낌으로 오히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작업에 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음악 작업보다 사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좋네. 와, 이 풍경을 배경으로 일을 한다는 것도 참 축복이다. 이 풍경만큼 좋은 노래가 나와야 될 텐데. 수 있을까? 우선 풍경 사진을 좀 찍고 이건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 무슨 노래를 어떻게 쓰지? 아, 고맙습니다. 밑에 잘 적어서 드셔야 돼요. 네. 어우, 이것도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이런 건 또 찍었다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로즈마리도 들어있네? 어디 보자. (웃음) 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로즈마리가 들어있으니까 자꾸 딴 생각이 나면서 여기서 뭔가 영감을 받을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군. 내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곡을 만들 때 음악적인 테크닉을 많이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송라이팅을 배운 적도 없고 멜로디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은 그동안 축적되어 온 어떤 메모와 제 생각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는 멜로디나 리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생각나면 그때 이렇게 녹음기에 녹음을 하고 코드를 입히고 리듬을 입혀서 곡을 완성을 하는 스타일인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메모해놨구나. 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다 메모해놨을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덜 불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사랑이란 건 너무 쉽게 변해버리고
어제 제가 목표를 썼잖아요. 약간 하향해서 목표를 쓰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요.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한마디라도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풍경은 너무 좋은데 내 머리가 지금 내 머리가 문제야. 모든 조건은 완벽한데 뭐가 많이 안 나오네. 열심히 해야겠는데. 아휴. 차곡차곡 쌓아온 구수수의 기록을 차근차근 정주행하며 감상하는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드려야지. 고맙습니다.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해줬어. 일로 와. 그래. 이분이 지금 내 공연을 보고 평정심이 좋았대. 내려갈 수 있겠어, 너? 일로와. 내려줄게. 내려줄게. 어구, 떨어지겠다. 방문을 여니 침대 위에 슬픔이 누워있어. 그 곁에 나도. 제가 제주도 오면은 가장 자주 오는 곳 중에 하나예요. 탑동은 맛있는 곳들도 너무 많고 바다를 너무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항상 제주도에 오면은 탑동을 들렸다가 공항에 가곤 하고 있어요. 왔는데 관악제라는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분위기에 취해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구경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주말이어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업무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해야 될 업무들이 조금 있었는데 많이 못했거든요. 오늘 계획한 업무들을 많이 못해서 아마 이걸 끝나면 혼자서 또 이제 밤에 방에 들어가서 업무를 할 텐데 그때 오는 약간 후회감? 조금 덜 놀고 아까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시간 조절을 잘했어야 했는데 약간 그런 계획을 조금 못 짰다는 그런 후회가 조금 밀려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제가 음악이랑 친하지 않아서 자꾸 누군가랑 같이 얘기를 하고 싶고 친구들이 보고 싶고 약간 그렇게 좀 외로워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흔쾌히 연락이 왔어요. 나 지금 집에 혼자 있는데 나한테 영상통화해.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신우야 나 워케이션 중이야. 워케이션이 뭐예요? 워케이션은 일과 쉼을 동시에 즐기는 거란다? 너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아? 이 친구도 사실은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예요. 그래서 저랑 업무 이야기나 뭐 회사를 운영할 때나 그런 고민들을 사실 같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료인데 제가 이제 워케이션을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나는 워케이션 갔다 왔어 언니. 난 번아웃을 한번 겪어서 워케이션을 한번 갔다 언니한테 해줄 얘기 너무 많은데 라고 그때 잠깐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워케이션에 대한 고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가 그때 나한테 워케이션 해보고 싶다고 막 또 하고 싶다고 막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 워케이션을 잘 보내려면 나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워케이션에 언니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워크인지 워케이션인지가 중요한 거. 근데 그거를 뭔가 밸런스가 뭔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건지 정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거 같아, 하면서. 나는 사실 뭐 번아웃이 온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사실 업무 환경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온 거긴 하거든? 그래서 좀 해 따라서 이걸 좀 쉴 때 무조건 놀아야 되는 건지 약간 그게 나도 약간 그 목적이 조금 불분명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내가 한번 워케이션을 간 적이 있었다, 작년에? 그럼 내가 그걸 때 포커싱을, 내 목표는 책을 쓰는 거였는데 내가 한참 책을 내었어. 최대한 원고를 많이 써서 가사였는데 또 거기 갔으니까 뭔가 쉬어야 된다는 압박감도 되게 크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또 압박감도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책도 써야 되고 하니까 되게 뭔가 마음이 좀 불편했어.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네? 이게 거기서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쉬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또 오고 있는 거야. 전에는 그 퇴근이 그래도 얼추 예상이 되어 있지만 워케이션은 퇴근이 없는 거잖아. 그냥 내 의지로 사실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끝나서 뭘 해야지, 즐겨야지, 약간 이런 압박감이 좀 나한테 오고 있긴 하더라고. 예전에 내가 유튜브에서 어떤 박사님 강연을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하루에 아주 큰 호흡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는데. 그치, 나도 그랬거든. 일어나서 괜히 지금 답장 보낼 것도 아니면서 메일 확인하고. 그치, 맞아. 쌓여있는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알람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인스타그램에 떠돌아다니는 그 짤 같은 거 쓸모없는 짤 보고 있고. 맞아. 맞아, 맞아. 나 내일부터 나도 핸드폰을 좀 덜 만져봐야겠다, 그러면. 이게 또 혼자 있다 보니까 핸드폰을 또 계속 만지니까, 근데 우리가 핸드폰으로 하는 일은 다 똑같잖아. 그 피드 확인하고 메일 확인하고 뭐 재밌는 뭐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우리 일에 연관시키지? 막 이런 것들만 항상 보니까 이게 쉬는 게 쉬는 건지 뭐 앉아서 카페에 있어도 핸드폰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건지 그 구분이 나도 전혀 없는 거야. 너가 나한테 너무 좋은 말이야. 그래, 너랑 얘기하니까 좀 보이는 것 같아. 사람들이.